100년 한의원 서경원 원장님의 탈출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되나? 아, 해야지. 나도 궁금한 이야기인데. 재미는 이소 하는 것 같더라. 이건? 이게 형님은 그냥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살면서 쓴맛, 단맛, 매운맛, 그치. 짠맛, 뭐 신맛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형이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쓴맛을 그치.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그런데 응? 우리 여기서 정리합시다. 내가 왕입니다. 둘째입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저사기관에서 우리는 그때 북한에서는 서로 어디 사는지 모르고 다 이렇게 왔지만 서로 경계하면서도 다 안타까운 억울한 심정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눈이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. 하나는 달린 눈이고 하나는 마음의 눈이다.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서로를 다 알아봤어요. 그래서 우린 그때 잠시 만나 헤어졌지만 지금 만나도 그때의 그 추억과 그때의 그 마음속에 눈으로 본 정을 가지고 아무 때 만나도 10년 후에 만나도 20년 후에 만나도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? 첫사랑이라고 그래요. 첫사랑. 맞아요. 우리는 같은 북한 주문으로서의 첫 연민의 정을 느꼈던 관계입니다. 그래서 오늘 또 100년 한의원 서경환님의 발붓기 2탄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애인까지 손목 잡고 대담하게 넘어오신 분입니다. 그래서 계속 갑시다. 아, 가자. 빨리 해요. 넘어오다가 좋을 것 같아 진짜. 그래서 휴전선을 도착했어. 이제 도착 직전 얘기가 좀 아슬했고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지. 저 앞에 불빛은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 길이 없는 거야. 길이 없으니까 이게 높지 않지만 야산을 넘어서 가고 간 데도 씩씩하게 짝짝짝 이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잡히면 아 나 여기 잘못 길 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못 하는 거야. 못하지. 저 심정이 바이킹 탈 때 심정일 거야 아마. 맞아. 올라갔다 뚝 떨어질 때 심정이 쏙 올라갈 심정. 그렇게 해서 딱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전지불이 깜깜한 밤에 약간 야산 위에서 지금 쫙 가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나무들 있잖아. 소나무들이 내 키보다도 안 돼.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다박 썰고 다박 썰어가지 이렇게 쫙 썰고 딱 가는데 전지불이 쫙쫙쫙 비치는 게야. 그러니까 참아 그 우리 때문에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니겠지. 근데 이 깜깜한 밤이니까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요. 아 그렇죠. 근데 그 불빛이 있잖아. 쭉쭉 비치더니 우리 쪽으로 오거든. 내 쪽으로. 그러니까 일단 가동 멈추고 쫙 이게 숨기고 있는데 그 집사람은 뒤에 딱 서서 있잖아. 내 꽁무니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딱 돌리면서 있잖아. 똑같이, 뒤로 가면 똑같이. 뒤로 가고 있잖아. 그래서 내 뒤 따라오는 거지. 성여사. 응. 그리고 저 근데 불빛이 저더니 무슨 얘기라는 거야. 이쪽이 맞지? 아닙니다. 저쪽으로 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야. 야, 발견됐구나. 아, 잡을라. 잡히면 쫓아온 거예요? 어? 쫓아온 거예요? 쫓아왔는지는 내가 모르지. 그때 당시에는 그냥 버추고 서는 거 아니고? 아니 쫓아서 쫙 한 된 놈 있잖아. 쫙 올라오는 거야. 근데 문제는 개까지 있는 거야. 뭐 궁견 뭐 하면서 이제는 진짜 잡혔구나.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들지. 근데 이제 잡히면 우린 죽는다. 잡히면 죽으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. 이제는 우리 집사람을 죽여버리고 나도 잡히는 죽자. 순간에 자살하자. 이 생각을 딱 한 거지.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? 오만가지 생각 중이야? 어? 잡히기 직전에 왜냐? 그냥 우리 잡히면 개 죽은다. 그렇지요. 잘 나가잖아. 장교에 휴전선 넘어가려고 했으니 그건 북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.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. 근데 쫙 어디 진짜 내 쪽으로 오는 거야. 걔가 뒤로 밀리고 있잖아. 살살 김석이 내가 내 야산이 싹 넘어서 어디가 뒤에 북한대가서 그걸 쑥 들어가고 있는데 요 앞에까지 쫙쫙 개까지 왕왕하지. 아 궁결은 무조건 방금 잡히잖아. 어디 사람이 다 냄새가 있네. 냄새를 치고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그리고 오다 내 보기는 한 15m 근처까지 왔어요. 그러더니
야, 이쪽이 아닌 것 같다. 저쪽은 같아. 뭐,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돌리더라. 아, 그럼 알고 조사한 거네. 알고 조사한 거야. 근데, 가만 보니까,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있잖아. 우리 발 밑에 있잖아. 배추밭이더라. 아. 지뢰가 아니고? 아, 지뢰밭에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고, 저 앞에 절정하고 배추밭이더라. 응? 그니까 애들이 배추도둑, 무도둑 지랄라고 한 애들인 줄 알고 착각했다고 생각이 나는. 아. 탈부가 하는 사람들에게도 잡으러 잡으려고 아니고. 아. 그렇게 생각질 않아. 그리고,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왔는데 돌아서, 그 다음에 다시 또 좀 접근해서 딱 보니까, 이게, 이 밤에는 있잖아. 이 휴전소이라는 거는 야채. 10m 간격으로 이렇게 총 두고 설 수는 없어요. 철조망에서 낮에 경비할 때는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1km씩 이렇게 싹 감시하면서 철조망이 주변에 사람이 오나나 간첩이 들어오나 도망친 놈이 있냐 이런 감시를 하거든. 근데 밤에는 1km 못 보잖아. 그러니까 복근무를 해요. 근데 잠복근무가 오늘 밤에는 여기, 내일은 저기. 그는 그날 그 지휘관이만 알아요. 왜? 잠복근무 초소 어디에 있다 하면 다 도망쳐버리니까. 근데 민경에서 궁금하면서 군무가 어디에 서고 바뀌어도 어디에 서고 안 서는 데를 알거든. 그건 알지. 그렇게 하고 여기서 왔어요. 철점 앞에 저기 한 30m 앞에 있지만 거기 있잖아.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길을 간 거래. 잠복근무가 혹시 있나? 왜냐 걔들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그 있다고 생각하고 걔한테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했어요. 그래서 접근해서 걔 타오니까 철조망 있잖아. 없지. 뭐, 내가 생각했던 다른 부위다 있는 거지. 철조망이 이게 가시 철조망 딱, 그래서 뺀치를 딱, 그 구멍 딱 뚫고 있잖아. 그냥 딱 나오면 이 철조망이라는 게 철조망이 있고 한 2m, 3m 가면 고압 철조망이 있고 고압 철조망이 3300하고 1만 볼트 고압이 있어요. 그러니까 3300, 그 다음에 1만 볼트, 그 다음에 또 다공파이라고 토끼장 구멍 뚫는 거 있잖아, 철판. 예, 예. 아, 그걸로 한 3m를 딱 채운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지뢰밭 옆에 딱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. 숨이 막히네. 근데 그런 거가 두 개가 있어요. 북한 쪽이 더 강해요.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철조망 딱 그러니까 고압 전기선은 다 있는 거야. 그때가 또 이상하게 또 보슬비가 사사 내리기 시작했어요. 보슬비. 비. 그리고 전기 철조망이 있어갖고, 아, 다 깜깜하잖아. 북한 쪽으로 돌아가면 다 깜깜해. 전기가 안 들어와요. 전기가 안 통하겠지. 이렇게 생각하고. 소리가 날 거잖아. 소리가 나잖아. 소리 안 나. 그래서 이게 전기선 이렇게 넣으면 쑥 돌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딱 하다가. 그래도 혹시 전기가 혹시. 그래서 장갑 있잖아. 우리 그 건설 그 장갑 있잖아. 두개 3개 끼고 고무장갑 끼고 나무 있잖아. 나무 Y자 군사훈련 때다 배웠는 대로 저쪽만 이렇게 돌리는 거. 나무가 죽으니까 이게 마른 나무는 없고 소나무 이 생각을 이게 잘 끊어도 안 지냐. 이 생각에서 Y자를 만들면 이만한 거였고 전기선 이렇게 돌고 있잖아. 딱 세워서 딱 뜰 때까지 갔는데 땅에 탁 때려진 순간에 시퍼런 불이 이야 전기가 통해. 그 보는 순간에 또 한 번 살았구나. 아. 그래서 Y자로 두 개 이게 달고 그 사이에 이렇게 키잖아. 응. 집사람 뭐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라고. 그렇게 하고 앞으로 착. 먼저 넘어가서 전기철조망 있잖아. 집사람이 군사훈련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 군사뻥깔이거든. 그러니까 계속 막 들어오는데 머리 촉 쳐도 울잖아. 머리 자꾸 빡. 머리도 죽어. 뭐. 그렇게 하고 싹 끌고 넘었어.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뺀치로 자르고 구멍 뚫고 철조망 마지막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철조망 딱 지나가면 앞에 지뢰밭이라는 거야. 지뢰밭이 보이질 않아요. 근데 그때 시계를 딱 보니까 몇이나 하면 새벽 2시인가 되는 거야. 밤 9시부터 넘기 시작했는데 겨우 그대 넘는 거야.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 새벽 2시면 예, 거기서 한 1km 내 1.5km 가면 민경 철조망 그런 게 또 있어요. 비무장지대. 비무장지대 안에. 그러니까 그것까지 빨리 뚫고 들어가야 이 추격을 해도 잡히지 않거든. 근데 만약 이 철조망에서 누가
뚫렸다고 그러면 앞에다 전하면 얘들이 쫙 경찰서버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잡혀버려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뭐 생각하면 지뢰밭이 대체로 여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 식대로 계산한 건데 그 다음부터 계산이 없어요. 이제는 걸어봐 살려라. 이집트는 잘못하면 그 날이 밝은 다음에 민경철사만이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. 일단 내가 한 500m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를 그렇게 간 거야.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는 불필 직선으로 가는 거야. 그래서 지뢰를 막 근데 갑자기 가다가 지뢰 밟는 거, 지뢰 터지고 요런 게 있으니까 돌 이게 또 나무 그래도 이렇게 밟고 저렇게 밟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. 지금 지나가는 거지. 또 가르치잖아요 군대 때. 군대 때 가르쳐줘. 다 등자주였구나. 군대 때 가르쳐주니까.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. 꽁새끼 가지는 하고 있잖아. 밤에 그 새벽에. 그 새벽 꽁들 꽁들이 비무장지대 사람이 한 명 없던데 꽁들이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사람이 나서 돌아서 딱딱 말고 저리 말잖아. 그러면 감시병들이 더 감시래요. 바로 캐치하는 거예요. 왜냐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거지 갑자기 짐승들이 나른다는 저기 뭐 있다는 얘기거든. 그런데 갑자기 또 노루새끼들 있잖아. 지금 웃으면 말하지만 얼마나 조마조마. 야, 이게 있잖아. 오줌 마려운데 그 바지 문제 그다 바지다 오줌 싸면서 가는 거야 그냥. 그래야지. 야, 그래서 이 넘어가거나 갑자기 이 강강강강이 냈다 하다 보니까 꽉 굴러서 떨어지고 보면 이게 조금 벼랑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갖고 4시경에 민경철저만이 한 거야. 500m를 2시간 걸렸네. 그걸 걸려. 그 민경철서 거기 그 앞에 철저망 주변도 잠복근 어디서 이렇게 또 있잖아. 한참 있잖아. 감시하고 근데 또 한 시간 있다가 그 다음에 철저망이 접근해갖고 또 이제 그렇게 접근했지. 그렇게 하면 철저망 듣고 그만 나를 살아있더니 아침이 7시 경에인가 중앙북에서는 넘어선 거야. 근데 그때가 아침 7시에요. 아침 7시 해가 쫙 좀 날이 밝을 때 그때 있잖아 중앙북에서 안을 딱 넘어가니까 이 갈대들 있잖아. 우리는 이렇게 저기 통일전망대라면 이렇게 휴전선 이렇게 보면 풀대셔 움직이잖아. 그 키들이 얼마나 높으나 하면 2m, 3m예요. 그거를 지나가려면 있잖아. 해치고 가야 돼요. 해치고 가니까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. 아니에요. 한 5m만 이렇게 하나 하면 이 힘이 없어서 이게 벌리지 못해요. 세가지고. 이게 하다가 이게 맥이 없어. 뭐. 해치도 뭐 힘 없어서. 그때 막 이게 뒤로 확 넘어서 이렇게 내가 또 그 다음 길을 넘어서 날은 밝아오지. 집사람은 자기 이제 돈 못 간다고 지쳐갖고 있잖아. 지가 이 동공이 풀려갖고 있잖아. 키워서 무슨 생각이 딱 드나면 야 사람이 그 죽기 직전에는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이런 생각이 보통 지금 생각하는데 야 이거 요즘은 이게 둘 다 잡힐 중인데 이게 참 버리고 가야 되지 않냐? 그런 생각했다고? 아니. 나 이거 인정해. 순간에 그 생각 딱 드더라. 그 감성 생일마다 이기적인 동물이. 그런 생각했다고? 그럼. 벨트 딱 풀고 그다음 손목에다 딱 묶고 그다음에 꾸고 있잖아. 야, 자기 못 가겠다고 이잖아. 이거 너무 지쳤을 때 사람이 꿀려갈 때 그거 있잖아. 얼굴이 다 기쌍쌍 빡 때려 정신 차라고 자기 더 못 간다고 이제는 혼자 가라고 이 지기로 가는 거야. 그러다가 중앙북에서는 딱 이렇게 날이 싹 봤는데 야 비무장지대가 그렇게 멋있더라. 70년 세월 사람이 발길 하나 안 잡힌 곳이잖아. 자연 이게 약간 날이 싹 봤는데 이게 비가 살짝 왔던 뒤라 약간 안개 싹 피어오는데 무슨 동화 속의 한상의 그런 마을을 지나가는 기분이야. 옆에서는 새소리가 짜자짜자 거리지 조용한 거 있잖아.
거기 그다음 전북에는 철책만 없어요. 그다음부터는 가는 거지. 그래서 북한에서는 몰랐네. 몰랐지. 몰랐네. 몰랐어요. 몰랐네. 그렇게 해서 국군 초소 앞으로 왔어요. 국군 철책만. 나올 때 또 거기서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그 국군이나 우리나 있잖아. 일반 그 경비병들이 선 누구야? 이름이 뭐예요? 어디 왔어요? 뭐 이렇게 있잖아. 물어보잖아. 거기는 없거든. 무조건 쏘는 데야. 민경 수칙은 뭐냐면 사람이 있잖아. 그러면 쏴요 먼저. 왜 쏴야 되냐면 저기 만약 간첩이라면 나를 발견한 자들이 먼저 쏴요. 그 빙산지대 안에서는 사람이 있다면 적이야. 그렇지. 아군은 거기 못 들어오게 되는 곳인데.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. 그때 그 석 선생 와이프가 남조선으로 뛰자 할 때 순순히 응합니까? 그 질문할 때 상당히 고민 많았어요. 그 말을 한마디에 하니 진짜 힘들었어요. 그렇지. 왜냐면 이게 밑에서 이랬으니까 열어서 나 제가 도망칠게. 이 얘기는 쉬운데 남조선으로 가자. 이 얘기는 이 잘못하면 여자가 빽 돌아가서 고발해버리면 머리가 아파지거든. 그냥 잡혀버려. 효과는 오지. 효과는 오지. 처음에 이랬지. 아 이렇게 됐으니까 아 이래도 저래 그러니까 에이 어차피 이 세상도 모르실 것 같으니까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나 부대를 떠나고 남수로 갈 거니까 너는 가다가 잡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순수히 따라왔다 남아갈게. 그러니까 아니 자기 따라갔는데 오빠만 살 수 있다면 갈게요. 되게 사랑이요.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.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 생각해봐라. 그래도 잡히거나 혹시 가다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법은 없고 잡히다 그러면 역적이 되고 민족 반역자가 돼갖고 보이비꼴에 가서 고문당하다든지 뭐 죽으면 그저 그치지. 근데 왜 우리 소원장은 그렇게 보이비에서 걷어열려고 한다 할 때 왜 일말의 요구도 없이 남조선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가? 이게 자존심. 나는 참 열심히 부대를 위해서 그때 당시 장군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정면비서 돼갖고 진짜 헌신하고 살았거든. 근데 하루아침 사이에 좀 나쁜 놈이 되고 있잖아. 이러니까 야 이게 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. 거기다부터 단 한 가지는 이미 남조선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미는 갖고 있었는데 이때라고 생각하고 간다. 아, 저도 이분하고 거의 한두의 차이를 두고 탈북한 사람인데 그때 북한을 떠날 때 저 체제는 곧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. 저도 그랬어요. 진짜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. 97년 국민이 오마시 그렇게 높은 줄 나는 처음 그렇게 그렇게 참혹했기 때문에. 근데 난 그때 정말 탈출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탈북하게 된 거는 저 체제는 3년 내에 무너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뛰었거든. 저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안 무너졌네. 이렇게 저 대한민국 국군 초소 그 앞에까지 간 걸로 2탄을 끝내겠습니다. 온밤 밤 9시부터 500m를 2시간 넘으면서 어둠을 쌓아주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? 석영환 선생이 탈출기 2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3탄을 기대해 주십시오. 3탄도 있으면 네. 3탄은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서 제일 처음에 우리 석 선생을 환영한 장면부터 느낌 좀 100년 한연 원장님 석영환 선생이 탈출기 2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